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요? 네. 저번에 우리가 브리젝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Know Your Right, 그러니까 당신의 권리를 알아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준비되셨나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케이, okay, that's good.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권리를 알아라가 뭔지, 그 Basic Know Your Right이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누구든지, 이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가 변화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인 권리들은 다 있거든요. 이제 서류 미비자든 신입권자든 다 똑같은 헌법에서 이제 나온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베이스,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묻는 말에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찰이 그렇죠? 경찰이 와서 뭘 묻거나 할 때에 물론 이제 이름이 뭐냐 그런 것은 베이스한 것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서류 미비자냐, 뭐 영주권을 보여달라 그럴 때에는 I would like to assert my right to be silent.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집에 있는데 경찰 아니면은 FBI 아니면 아이스가 단속하러 와서 똑똑똑 하면은 문을 안 열어줘도 돼요. 만약에 문을 부시고 들어오면 그걸 못 하나? 그렇게는요? 원래는 이제 빵 차고 들어오잖아요. 영화에 보면 문 좀. 예, 근데 문을 그렇게 막 부시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안 해요? 네. 네. 그런 것도 헌법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 뭐 누가 사람을 막 살인하고 그럴 때는 emergency. 네. emergency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맥없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warrant, 이게 그 영장. 영장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장을 보려면은 내가 어디서 영장을 봐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 밑으로 하든지. 그렇죠. 밑으로. 그리고 아이스는 대부분 워런트가 없어요. 워런트가 없다. 예, 예. 그럼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인포메이션을 where they get the information from?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고 받던지 아니면 신고를 받던지 아니면 이민 거기 그 ICE의 이제 ICE가 하는 일이 단속이기 때문에 information은 they can find it, the information.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좀 이제 실용적인 실생활에서 정말 일어났을 때 가능할 만한 질문인데, 만약에 ICE가 문을 두드렸어요. 네. 우리 집에 딱딱딱.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할 것 같은데. 전 이제 집에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나 아니면은 아이스가 와 보면은 경찰인지 아이스인지 알 수가 있어요. 경찰은 뭐 LA PD? 시티 아니면 뭐 시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스는 아이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그래서 보면은 물어볼 거예요. 문 열으라고. 그러면은 문 열지 말고 왜 왔냐. 그 용건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warrant 같은 게 없으면은 문을 안 열어주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문을 부시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냥 문 열지 말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라. 그냥. 아, 이제 알죠. 사람 있는지. 근데 I'm not going to open the door. 그렇게만 하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어쩔 때 가끔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ICE가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어떤 거짓말을 대충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에서 열게 만드는지 좀 궁금한데, 이제 그런 걸 알면은 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짓말은 뭐 많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근데 나의 권리가 뭔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쳐들어온다. 그 거짓말이에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 오케이. 그 좋은 예. 좋은 거네. 우리가 쳐들어오겠다. 문 안 열면 쳐들어오겠다. 널 뭐 하겠다. 그럼, 그건 다 예, 그렇죠. 워런트가 없는 이상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no. 영어가 짧으신 분들은 no는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네. open the door, no. 그러면 워런트는 어떤 경우에 발부가 되는 거예요? 워런트는 이제 판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을 arrest를 해야 되는지, 왜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criminal record가 없거나 그 어떤 그냥 단지 undocumented인다고 해서 warrant가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그렇죠. 아니다. 네.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운전하다가 잡혔어요. 운전하다가 he pulled me over.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에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운전하다가 걸리면은 뭐 이제 운전을 속도를 너무 많이 했던지 아니면은 시그널 잘못했던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경찰이 이제 풀오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에는 파닉하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묻는 대로 묻는 것을 잘 듣고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경찰들은 물어볼 거예요. 이민신분이 뭐냐. 아니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은 이제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너의 이민신분이 뭐냐. 그러면은 I don't want to answe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답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대답하기 싫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민자 서류만 보여주지 않으면 되고 나머지 뭐 운전 면허증이라든지 뭐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여줘야 그렇죠. 되지만 예. 이민자 서류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가난 예. 거부가 된다. 예. 그냥 no, 그냥 remain silent. 예.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잡히면은 이제 스피딩인 경우에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줘야 되고 인슈런스 보여줘야 되고 뭐 그렇죠. 보여줘야 될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만약에 이민 신분으로 얘기가 바뀌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것은 I don't want to answer that.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그 만약에 가짜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예. 가짜 아이디? 예, 가짜 아이디. 가짜 아이디. 왜냐면 가짜 아이디를 갖고 다니면은 그거에 대한 그 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짜 아이디는 예. 네. 근데 경찰한테는 절대로 가짜를 보여주지 마세요. 네.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 만약 이 질문은 이제 저기 보드 에리아나 저기 샌디에고 쪽이나 이쪽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만약에 public transportation, 뭐 예를 들어 뭐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타다가 ICD가 들어와가지고 검문해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오케이. 그러니까 기차, 서브웨이 그런 데서 단속이 많이 있어요. 네. 그때에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은 디텐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왜냐면은 그 기차라든지 서브웨이는 퍼블릭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집 안에서는 그 라이트가 있어요. 나에 대한 권리가 기본 권리가 있어요. 집 안에는. 근데 그 퍼블릭 스페이스에는 똑같은 권리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버스, 트레인, 서브웨이 같은 데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이제 퍼블릭 공공 장소 에서는 그 권리가 똑같이 자기의 know your right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 집에서나 내 차에서나 내 프로퍼티 안에서 그쵸? 일어나는 거랑 네. 다르다. 집 안에서는 no 하고 문을 닫을 수가 있지만 근데 뭐 기차 안에서는 no 하고 이제 막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 대신에 물어보는 대답에는
I don't want to answer. I don't 변호사를 필요한다. I 네. need an attorney. I don't want to answer questions.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 예, 같은데요. 예. 그죠? 네, 되게 중요한 정보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디테일이 됐어요. 잡혀가지고 IC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구치가 됐다면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선에는 경찰이나 경찰 아니면은 단속하는 데에서 이제 어떻게 왔냐, 이민 신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를 사인하라고 막 재촉되고 할 건데 그때에 본인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인 허가나 그러지 마세요.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제 질문에 대답 I don't want to answer 질문 대답하기 싫다. 난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럼 변호사를 불러주나요? 아니면 제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나요? 제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리스트를 줘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는 그 변호사를 전화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변호사 전화번호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가족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가족 아니면 친구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아주고 변호사를 이제 빨리 구해줘. 그럼 내가 페이퍼에 사인하지 않아도 저는 구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인하라고 막 계속 푸시를 하는데 뭐가 다른 거죠? 사인하고 안 하고 그러면 사인을 하면은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죠. 아, 오케이. 그럼 사인 엄청난 거네. 네. 사인하지 마세요. 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디테일 됐을 때 변호사를 부르기 전까지는 묵비권, 계속 묵비권. 그렇죠. 네. 그러면 변호사를 부르면 변호사가 이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제가 풀려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왜 여기 제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희가 이제 반드 내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민법하고 네. 형사법하고 약간 이제 많이 틀린 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 반드 내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반드 내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 이제 어린 애들들이 있다 하면 그걸 꼭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픽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상황 따라서 릴리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패밀리 멤버랑 어떻게 찾아요? 어디에 전화해서 우리 아빠가, 우리 뭐 누나가, 우리 형이, 친구가 있는 걸 How do we find it? 어떻게? 만약에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아빠나 엄마 아는 사람이 아이스가 데려갔던 것을 알면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분의 그 사람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A번호 그러니까 이민번호를 아시면은 딱 나와요. 어디에 지금 있는지. 만약에 그러면 변호사라든지 좀 구치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인컴이 많이 없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이제 선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케이스를 맡는 비영리 단체들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선에는 이제 인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비영리 단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 옵션도 있고 그리고 물론 개인 변호사들도 근데 개인 변호사는 이런 이민법 그러니까 detention
그런 법을 전문하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개인 변호사는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물론 민주학교에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되게 황당한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누가 아는 사람이 잡혀가거나 본인이 잡혀갔을 때 민주학교에 전화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민주학교 마카섹 저기 벌지니아도 있고 그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KRCC도 네.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오케이. 저희들이 정보도 알아봐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드릴 수 있죠. 오케이. 꼭 연락하세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Know Your Right 자신의 권리를 알아라에 대한 카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묵비권을 행사하려면은 말하지 말고 뭔가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리든돼 있는 써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경찰이 갑자기 막 오면은 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 내가 뭘 갖고 있지? 그러면 뭐 내 뭐 지갑 속에 그런 권리가 뭔지 딱딱 써 있는 거 그거만 보여주면은 경찰은 알거든요. 그게 뭔지. 근데 아, 이 사람이 권리를 지금 주장을 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주학교 나카셋 그 웹사이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민주학교와 민주학교와 시카고, 버지니아에 가보신 저희들 카드를 이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들을 그 아까 주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화번호랑 어떤 그 변호사 이름과 그런 것들 저희가 외우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구치된 후에도 저희가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네. 전화번호 같은 거 다 외우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제 전화번호 네. 못 외우는 상황인데 맞아요. 좋은 것은 가족끼리 힘든 얘기지만 지금 상황에 이제 우리가 가족 세이프티 플랜을 안전을 위하는 그런 플랜을 만들고 전화번호 이제 민주학교에서 전화번호 그리고 비영리 단체 전화번호 그런 것을 좀 같이 쉐어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자 이제 전화를 못 거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렇죠. 누가 대신 전화를 변호사 아니면 비영리 단체 전화해서 내 아빠나 엄마가 지금 잡혀간 것 같다. 그래서 대신 알아봐주는 그런 플랜을 세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을 부닥칠 때에 이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아, 제니 씨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네, 저녁 씨. 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참. 정훈씨 1월 14일 날에 중요한 거 있지 않아요? 있어요. 1월 14일 날 중요한 행진이 있죠.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행진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민자들끼리 우리의 힘, 우리의 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할 거예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와서 같이 북도 치고 네. 놀고 소리도 지르고 네. 저도 꼭 참여할게요. 네. 1월 14일 날 뵐게요. 여러분들 꼭 오세요. 안녕.